안녕하세요. 생방송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2020 MK 유튜브 대학 신입생입니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김미영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대학에서는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우리가 대학교 생활하면은 내가 수강 신청하고 내가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제출해서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은 또 장학생이 되는 이런 하나의 커리큘럼 되었는데, 저도 처음에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나서 어디에서 숙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유튜브 대학 결재를 하셨는데 이제 너무나 이제 자율성이 있다 보니까 결재만 하고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하기로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과제를 제출하고 어디서 봐야 되느냐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영상으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유튜브 대학에 지금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되셔야 되고요. 먼저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보시냐면 프리미엄 클래스에서 2020 정규 과정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규 과목에서 우리는 잘 읽고 쓰고 말하고 그다음에 경제 트렌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 그 과정별로 몇 개씩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이건 아마 가입하시고 나서 그 유인물이 집으로 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들 하면 되는데, 첫 번째 잘 읽기는 김미경 작가님이 하는 지금 이 부분이고요. 자, 보시면 잘 읽기는 북 드라마. 이거를 읽으면 제가 어떻게 보면 북 드라마를 보고 나서 미션을 줘요. 그 다음 또 여기에서 잘 쓰기는 고미숙 작가님 영상을 보면은 끝에 쯤에서 영상을 줘요. 아, 과제를 줘요. 똑같습니다. 하나씩 말하면 되게 있고요.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 다 보죠. 그러면 여기 영상에서 과제를 줍니다. 과제 제출은 어디로 하냐면 여기 과제 제출 보이시죠? 똑같이 과제 제출의 정규 과정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정규 과정 누르면 읽기, 쓰기, 경제, 트렌드 관련해서 이 칸에 과제 제출에다가 쭉 보시고 제목 쓰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분들이 먼저 내가 현재 올릴 과제를 어떻게 쓰셨나 보고 댓글을 달아요. 댓글도 장학생 기준에 몇 개, 100개 이상 해야 되거든요. 댓글을 달아요. 근데 내가 그 강의에서 과제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런 거였는데 과제는 이거입니다. 하십시오라고 하면 과제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서 과제 제출로 가셔가지고 똑같이 과제 제출 누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방법은 프리미엄 클래스에서 정규 과목 들어가신 다음에 그 강의를 수강하신 다음에 과제 제출로 와서 정규 과정 누르시고 과제 제출에 해서 이렇게 색을 쓰게 한 다음에 학번이 아마 부여되셨을 거예요. 집에 유인물이 또 왔죠. 또는 마이 페이지 간 학번이 있습니다. 그건 하신 다음에 이대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고 그다음에 각 과정 이수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과제 제출하시면 되신다. 그러니까 자주 하기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하나씩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과제 제출할 수 있는 곳까지 알려드렸고, 또 제가 공부하다가 도움 될 만한 영상들은 또 유튜브로 업로드해서 올리겠습니다.